안녕하세요. 레볼러버의 신정규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발표입니다, 여러분. 네, 오랜 시간 동안 네, 긴 컨퍼런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자동화와 함께하는 오픈소스를 테마로 저희가 직접 하는 오픈소스를 어떻게 자동화를 통해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최대한으로 줄였는지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픈소스가 어떻게 자라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픈소스에 왜 자동화가 필요하고 자동화가 어떤 부분에 적용되면 좋은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실제로 자동화를 적용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사실 되게 단순하게 시작이 되죠. 여러 이유로 시작이 되는데 보통 어쩌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만들게 되는 거, 아니면 교수님이 시켜서 학교 과제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위에서 이번 과제는 오픈소스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기간에 이상하게 오픈소스 빨이 잘 받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도 명성을 한번 얻어보자 이렇게 시작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잘 되게 되면 점점 커지게 됩니다. 뭐 사용자가 많아지고, 아니면 학교 과제로 시작했는데 사용자가 늘어나니까 자꾸 여러 가지 요청이 들어오니까 그런 기능이 필요했나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시켜서 만들었는데 의외로 사용자가 생겨서 이거 진짜 사람들이 쓰기는 하는구나 해서 피를 받기도 하고요. 시험 기간에는 시험 기간 끝났는데 계속 말려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명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유튜브를 찍어야겠다 이런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오픈소스라는 거는 커뮤니티 개발이 주가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는 결국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고 사람들과 사람들이 만나는 부분에서 항상 충돌이 생기죠. 그래서 코드를 이것도 짜주세요 저것도 짜주세요 하면서 요청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 리퀘스트로 이것도 넣어주세요 저것도 넣어주세요 리뷰를 하는데 그게 점점 일이 되고 쌓이기도 합니다. 뭐 코드 컨벤션 맞춰주세요, 여기 고쳐주세요 하는데 계속 쌓이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끼리 되게 쉽게 싸웁니다. 야, 옛날에 뭐 VI나 EMAX를 놓고 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야, 줄을 바꾸는데 CR로 해야 되냐, LF로 해야 되냐, CRLF로 해야 되냐 이런 걸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절차들을 계속 돌리면서 버그를 고치고 기능을 추가하고 패키징을 만들고 정식 버전 내놓는 이 사이클을 돌게 되죠. 이런 과정들이 당연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요. 21세기 들어서 오픈소스가 인터넷과 결합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이 나왔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SCM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소스 컨트롤을 하는 뭐 CVS부터 시작했던 고고한 역사들이 있고 그런 SVN이나 이제 Git이나 머큐리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트랙이나 레드마인 같은 것들이 많이 쓰이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일어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메일링 뭐 뉴스 그룹부터 시작해서 메일링 리스트 뭐 현재는 막 디스코드까지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과정에서 자동화를 통해서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 봐주겠다, 아니면 릴리즈가 되는지 봐주겠다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지속적으로 패키징을 하는 이런 CI/CD 도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게 되죠. 이제 Git이 이런 분산 소스 관리 그 솔루션을 통합하게 되면서 거의 이제 Git과 GitHub을 어디서든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변화들이 생겼는데 옛날에 GPL 기반으로 라이선스 모델이 주로 진행이 됐다면 지금은 이제 MIT도 엄청나게 많아지고요. 특히 리눅스 커널 같은 경우는 GPL2에서 GPL3로 올리려고 했을 때 코드 컨트리뷰터들을 동의해서 못 얻는 바람에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죠. 그리고 코드를 공개하는 게 더 이상 뭔가 내 걸 내놓는 듯한 기분이 안 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대신 책임도 안 진다. 쓰든지 말든지. 하지만 난 책임은 안 져.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하는 것부터 웹을 개발하는 이런 모든 프로그래밍 세계의 테크스택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LLVM은 새로운 언어가 수많은 플랫폼으로 이식되는 속도를 가속화했고 웹 프레임워크는 웹이 더 이상 어떤 문서 도구가 아니라 앱을 돌리는 그리고 서비스를 돌리는 도구로서 발전하게 만들어주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테크스택과 수많은 백엔드 위에서 돌아가기 위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도입이 됐습니다. 부분 쪼개고 서로 API로 통신하게 만들고 그 중간에 달리는 중간에 바퀴를 바꿔 끼우는 식의 개발이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리고 보안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자동화 예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들은 대충 이런 거예요. 컴퓨터를 시킬 수 있는 건 다 컴퓨터를 시키지 않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CI/CD 솔루션들이고요. 코드 리뷰도 하고 뭐 유닛 테스트도 하고 배포 과정을 자동화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예들은 저희가 그걸 어떻게 도입을 했는가,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 도착한 부분에서 제가 대부분의 이제 이런 CI/CD를 GitHub 액션이라는 걸 통해서 하게 되었는데 이런 GitHub 액션을 어떤 부분에 어떻게 도입했는지를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 드릴 프로젝트는 backend.ai고요. backend.ai는 2015년부터 개발을 해서 2017년부터 오픈소스인 거대한 어떤 AI 클라우드를 돌리는 솔루션입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도 굉장히 길죠.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수많은 것들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왜 그런데 이렇게 만든 것을 그냥 팔지 않고 오픈소스를 하느냐. 그건 회사를 창업한 사람들이 오픈소스를 원래 하던 사람들이라 오픈소스를 하는 게 별로 이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엔드에다 AI를 만들면서 수많은 오픈소스들에도 지금 기여를 하거나 뭐 메인테이너, 컨트리뷰터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개발을 하는 주기를 보면 4주 단위로 일종의 하나의 사이클이 돌고 그 다음에 릴리즈가 24주, 6개월마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코드와 함께 항상 개발이 되고 GitHub을 통해서 협업 및 버전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문서는 이제 스핑크스라는 그 파이썬 기반을 이제 리스트럭처드 텍스트라는 마크업을 기반으로 한 문서 자동화를 도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최소 18개의 모듈들과 뭐 경우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모듈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로 묶여져서 폴리글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막 좀 전에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오픈스택도 수많은 패키지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 상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백엔드는 도커랑 네이티브 리눅스 위에서 돌면서 파이썬 3.10 기반으로 돌고 수많은 테크 스택들을 다양하게 갖고 있습니다. 왜냐? 개발자들이 좋아하는 테크 스택들이 모듈마다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프로덕트로 만들고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자, 자동화를 하는 이유는 뭐냐?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굉장히 자주 하고 많이 해야 되는 일들이라 뭔가 좀 반복적인 일들, 그리고 어떤 항상 진행이 되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빼먹기 좋은 일들이 있고요. 그냥 일 자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동화를 많이 도입하면 좋은 것들도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백엔드 AI의 특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폴리글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말은 멋진데 사실은 그냥 테크 스택이 되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누덕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패키지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했다는 거. 그리고 릴리즈 단위가 6개월이라는 거는 마이너 릴리즈가 거의 주당 1회 정도의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해서 수많은 디시전 메이킹이나 아니면 코드 수정이나 버그를 수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잡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사람이 관리하기도 좀 힘들고 그리고 빼먹지 않기 위해선 다양한 종류의 뭐 개인용, 개인적인 여러 도구들을 사용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투두리스트 이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되고 칸반보드로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굉장히 많은 것들은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입했던 것 중에 크게 요약을 하면 모노레포를 도입을 했고 GitHub 코드 스페이스를 통해서 누구든지 동일한 환경에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여 절차와 테스트를 GitHub 액션으로 자동화를 하고 릴리즈와 패키징도 GitHub 액션을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CI/CD에서 가장 저희가 처음에 도입했던 건 돈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처음에 직접 만들어서 운영을 했어요. 나중에 트래비스 CI로 갈아타긴 했는데 돈이 조금 생기고 나서는 그 경우에 이제 트래비스 CI는 필요한 기능이 충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LOC라고 해서 그 코드 커버리지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만드는 도구 중에서는 어떤 플랫폼의 컨테이너 형태도 있거든요. 그럼 컨테이너를 어떻게 테스트를 하느냐. 사실 안에 있는 코드를 다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밖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펑셔널 테스트를 해야 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트래비스 CI로는 충분하지 않고 또 GPU 가속 기능 같은 것도 없죠. 그래서 다양한 배포 타겟들에 대한 빌드,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패키지들이 동시에 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더 지금 줄었지만 당시에 이제 17개의 저장소를 클론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세팅을 하고 클러스터를 만들고 돌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 기능을 개발을 할 때는 이제 매니저라고 부르는 모듈, 뭐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모듈들의 다양한 모듈들에 걸쳐서 수많은 수정들을 해야 되니까 이것들을 한 번에 다 테스트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났던 변화 중에 하나는 7월에 일어났던 건데 핵심 패키지들을 하나의 저장소로 그냥 묶어버렸습니다. 이걸 모노레포라고 하는데요. 이제 모노레포가 맞느냐, 멀티레포가 맞느냐는 철학의 문제도 있고 다양한 양쪽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펜치빌드라는 툴을 사용해서 이 백엔드 AI의 코어를 모두 다 모노레포, 하나의 저장소에서 관리하도록 고쳤습니다. 왜냐하면 핵심 컴포넌트를 개발할 때는 결국엔 하나의 컴포넌트만 수정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 매니저와 에이전트를 같이 수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플러그인을 같이 수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강하게 서로 바인드되어 있는 코드들을 리팩토링을 할 때는 결국에는 하나의 저장소에서 하나의 브랜치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간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발 주기의 속도가 더 차이가 나, 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호환성 유지, 과거 버전에 대한 유지가 중요한 부분들은 외부에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지만 핵심 컴포넌트들은 전부 하나의 저장소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저장소에서 여러 개의 패키지들을 빌드하도록 빌드 체인을 구성을 했죠. 장점은 당연히 릴리즈가 굉장히 빠르고 테스트 파이프라인을 할 때도 이거 하나만 클론을 해서 하면 되니까
개발이 쉽고 실제로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뭐 여러 가지 패키지를 별도로 다 브랜치를 만들지 않고 하나의 브랜치만 만들면 되니까 간단한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이 펜츠라는 툴 자체를 배워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펜츠 밖에 있는 코드를 펜츠와 같이 엮어서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이 펜츠가 그 외부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려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펜츠를 돌기 위해서 필요한 파이썬이 따로 있고 펜츠 안에서 도는 파이썬이 따로 있고 그래서 한 컴퓨터에 파이썬이 여러 개 설치된다는 문제도 있죠. 그리고 이제 GitHub 기반에서 이제 대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의 개수가 굉장히 많고 프로젝트별로 메인테이너, 개발자 커미터들이 다양하게 있고 로드맵이 계속 공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결국에는 오픈 플랫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저희는 GitHub에 굉장히 의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전에는 GitHub 말고 다른 뭐 여러 가지 툴을 생각했지만 지금은 사실 GitHub에서 돌리는 게 가장 저희 입장에서도 쉽고 이제 컨트리뷰터들에게도 쉬운 방법이 됐죠. 그래서 오픈 리퍼지토리가 따로 있고 엔터프라이즈용 플러그인용 저장소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설치하는 옵션에 따라서 엔터프라이즈 플러그인을 포함한 형태가 되느냐 아니면 완전히 오픈소스 버전이 되느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돌아가는 모든 테스트나 다양한 작업들을 GitHub 액션이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 이 액션이 뭐냐면 다양한 동작들을 일종의 VM 위에서 실행을 해주는 워크플로우 도구예요. 이 워크플로우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액션들이 존재를 하고 그 액션을 직접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게 자기가 만든 액션을 남에게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기반으로 다양한 종류의 액션들이 이미 마켓플레이스에 공유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필요로 하는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액션을 골라서 내 저장소에 GitHub 액션 디렉토리 안에 세팅을 하면은 그게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backend.ai 모노레포에서 돌아가는 간단한 액션들을 정리해 본 건데요. 예를 들면 이슈가 발행이 되면 자동으로 해당되는 개발자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레이블을 적당하게 붙여줍니다. 뭐 이게 백엔드냐 프론트엔드냐 이런 거 붙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풀리퀘스트를 누가 올리면 거기도 똑같은 레이블을 붙여주고요. 그리고 코드가 변경되면 커버리지가 어떻게 변했는지 자동으로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커밋이 일어나고 풀리퀘스트가 일어나면 이 문법상 맞는지 다 체크를 하고 문법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뭐 인덴테이션, 띄어쓰기 같은 게 잘못되면 머지 불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코드 변경이 일어났을 때 그 어떤 부분이 변경됐는지에 대한 로그도 같이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게 없으면은 역시 또 머지를 불가능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함된 라이브러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빌 오브 매터리얼이라고 해서 이 소프트웨어에 만들 때 사용된 다른 소프트웨어들의 목록을 관리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리눅스에서 그 기여자의 동의를 다 못 받아서 라이센스 변경을 못한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인 개념 중에 하나가 CLA라고 해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동의를 받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여자 동의도 이 GitHub에서 자동으로 처음 기여를 하는 사람에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를 자동으로 지정을 하거나 이제 관련된 수정 사항들을 받으면은 그것들을 똑같이 다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죠. 이런 건 GitHub 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고 있는 코드 레벨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에 있는 펀치 빌드 안에 이런 프리 커밋 훅이 걸려있기 때문에 로컬에서도 내가 수정을 해서 커밋을 하려고 하면 커밋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종류의 테스트를 수행을 해요. 내 컴퓨터에서. 그리고 그걸 통과 못하면 내 컴퓨터에 내 소스인데 내가 커밋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를 받게 되면 드라이 테스트를 우선은 하는데요. 그 실제로 돌리기 전에 코딩 컨벤션도 확인을 하고 문법상 오류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코드 같은 경우는 코드 QL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정적 코드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걸 다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 유닛 테스트랑 펑셔널 테스트를 수행을 해요. 그래서 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도는지 목표한 대로 도는지 엣지 케이스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지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테스트 코드들이 전체 코드를 얼마나 커버하고 있는지 커버리지를 자동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기능들 같은 경우는 그 코드에 대한 테스트도 같이 제공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버그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돌리던 테스트 코드를 돌려서 똑같이 실행되는지를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수많은 체크들이 다 통과가 돼야 이 녀석을 메인 브랜치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귀찮은 것 중에 하나는 릴리즈를 할 때마다 릴리즈 로그를 적는 건데요. 이 아까 말씀드린 코드 기여를 받을 때 그 코드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정했는지를 작성을 하는 문서를 같이 받습니다. 그거를 이제
뉴스 프래그먼트라고 하는데 뉴스 프래그먼트를 같이 받아서 나중에 릴리즈하는 시점에서는 이전 릴리즈와 지금 릴리즈 사이에 뉴스 프래그먼트를 가지고 릴리즈 로그를 자동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릴리즈 로그와 체인지 로그 자동으로 생성해서 넣어주고 그것을 기반으로 그 릴리즈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을 하죠. 그리고 그 사이에 라이브러리 변경이 있었으면 S봄을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그 S봄을 패키지 안에 자동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엔드 다 AI가 사용하는 다른 오픈소스 목록이 어떤 건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환경 자체를 셋업하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수많은 패키지들과 모듈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자동으로 셋업할 수 있도록 GitHub 코드스페이스라는 것을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드스페이스는 데브 컨테이너라는 그 컨테이너, 개발용 컨테이너 스펙이 있는데 그 스펙을 사용해서 내가 GitHub에서 바로 코드스페이스 버튼을 눌러서 나만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웹에서 직접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웹상에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VM에 붙여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VM 셋업이나 아니면 개발 환경 셋업에 대한 아무 지식이 없어도 물론 비용이 들지만 코드 스페이스를 바로 실행을 하면은 전부 다 돌아가는 상태의 개발 환경이 VM 형태로 온라인에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설치하는 걸 도와주는 로컬 스크립트 같은 게 있거든요. 인스톨 데브라고 해서 그 데브 환경을 자동으로 구성해주는 툴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거 없이 뭐 내가 아이패드밖에 없다 이런 경우들도 GitHub 코드 스페이스를 사용해서 웹상에서 직접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이제 커밋을 하거나 PR을 만들 때 아까 말씀드린 모든 테스트들이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 다음에 패키지를 테스트하고 호환성 테스트하고 빌드 자동화를 할 때 이제 그 VM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환경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백엔드.ai는 AI용 도구이기 때문에 GPU 같은 칩들 대상의 테스트가 필수적인데 그 VM 형태로 뭐 GitHub 액션에서 GPU를 붙이는 옵션은 없거든요. 또한 맥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맥에서 테스트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없죠. 그래서 로컬 러너라고 해서 내 PC를 이 GitHub에 직접 붙여서 돌리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GitHub 액션을 로컬 러너에서 돌리겠다 이러면 내가 인터넷에 연결해둔 나의 테스트 PC 또는 뭐 컴퓨팅 노드에서 이런 테스트를 돌려서 그 테스트가 그 환경에서도 잘 도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맥용 앱을 패키징할 때는 여러 가지 사이닝을 해야 하는데요. 이런 패키지 사이닝도 해당 컴퓨터에서 할 수 있도록 하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백엔드.ai 모노레포 하나의 저장소에서 6개의 패키지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그 6개에 대한 체인지 로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6개가 지원하는 다양한 플랫폼들에 대한 빌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삽질을 줄여보려는 장대한 삽질이 있는데 이게 18분에 얘기하기는 굉장히 사실 방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링크를 다 붙여놓았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아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나도 이런 식으로 이런 액션을 쓸 수 있구나 바로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다 붙여놨고요. 이 과정은 사실 어마어마한 투자랑 테스트와 삽질이 들지만 길게 보면 남는 일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커버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분이 주로 수고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오픈소스 시작하기는 되게 쉬워요. 여러 가지 동기로 시작을 하게 되지만 이걸 유지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이걸 유지하는 것보다 이걸 함께하는 게 더 어려운데 그 함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트러블들을 자동화를 통해서 줄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람 간의 불필요한 충돌을 줄일 수가 있고 동시에 기여자 입장에서도 이걸 시작하기 위해서 드는 수많은 장벽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자동화이고요. 저희가 오늘 소개드린 GitHub 액션 기반의 오픈소스 자동화 말고도 사실 시장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자동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직접 도입을 하셔서 처음에는 귀찮고 노력이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과 원만하게 오픈소스를 개발할 수 있는 법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